팀에 만약에 피해 없이 잘 막으면 벙커가 일단 안 됐기 때문에 파랑 팀이 좀 좋죠. 지금 메카닉으로 거의 피해 안 받고 막았거든요, 지금 6패가. 그러면 센터 싸움은 지금 빨간색 팀이 우승 후보 팀인데 파랑색 팀도 지금 고수 두명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지금 할만하거든요. 자, 이러면 6시에 빈집 가는 굽냐님, 스타님도 반응 빨랐어요. 6패 떨쳐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주도권이 무조건 메카닉 쪽이 뻘쳐가 나오면 바이닉은 방금 마린도 한번 먹혔고 펑커 실패했기 때문에 센터의 주도권을 뺏겨요. 그래서 실드라를 가서 드라곤이 나오면 이제 드라가 벌처를 상대로 하고 마린 메딕이 저글링하고 질러를 상대하는 이제 판인데, 빨간색 팀이 지금 딱 보면 엄청 불리해 보이지만 뻘쳐가 나와서 뮤탈을 가고 있잖아요. 다거시가 죽지 않고 뮤탈만 무난하게 나오면 이제 바이유닉과 뮤탈이 합체가 되고 11시가 이제 뻘쳐를 하면 안 되고 골리앗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간 팀이 또 골리앗한테 센 드라곤. 그래서 뭐 나쁘진 않아요, 지금 분위기는. 근데 지금 일단 센터는 파랑 팀이 되게 이득을 보고 있고, 지금 뉴페가 오더 굉장히 좋아요. 패시가 지금 실드라랑 프리게이트면 다버시를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질럿이 다 소모된 상태라 패시 쪽으로 지금 가자는 오더 되게 좋아요. 또 이제 스타님은 안전하게 앞벙커 해놨고, 메카랑 뻘쳐는 지금 4개. 속옷 벌처가 아니기 때문에 기동성은 느려서, 마린 메딕도 벌처 상대할 만하거든요, 사업만 되면은. 지금 일단 오더는 벌처로 센터를 마크를 하고 질럿과 저글링이 패시를 가라. 근데 이게 지금 후타 형이 막기가 쉽지가 않은 타이밍이거든요. 질럿도 지금 피가 하나도 안 깎였고. 이거 지금 막나 못 막느냐의 싸움일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막기 빡세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막긴 드냐면은 칠드라를 했는데 또 러쉬 거리가 가까운 위치인데 질럿이 다 소모가 돼가지고, 소모가 안 됐으면 막는데 지금 저글링 헬퍼도 약간 늦었고, 포유님이 뭐 약간 빨간색 팀 위험한데요, 첫 경기 지면. 근데 일단 잘 막아, 막고 있어 그래도. 이거 여기서 만약에 막히면은 곧 있으면 바이닉도 나오거든요. 뮤탈도 일단 찍혔고. 프로브는 지금 10개까지 그래도 일단 막아줬어요. 뮤탈도 나왔고. 지금 회시가 원래 못 막아야 되는데 지금 어찌됐든 프로보도 일단 10마리면은 드라곤 2게이트에서 찍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피해 안 받고 막으면, 자, 일단 뮤탈을 12시로 일단 빈집을. 지금 파랑팀은 3시를 못 죽이면 지정.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시로 러쉬를 오는 거고, 일단 뮤탈은 어차피 헬프를 와도 우리 편이 피해를 못 받기 때문에 12시로 지금 뮤탈이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뮤탈리스크가 3시로 헬프를 가봐야 어차피 죽기 때문에 12시로 빈집 간 건데, 빈집 판단 굉장히 좋아요. 지금 정면에 포토캐논 하지 말고 본진에 뮤탈 대비를 하라고 지금 뉴페가 오더를 한 거고, 이러면 스타줄라인이면 400억 이후에 일단 9시로 갑니다. 지금 질럿과 저글링 다버시로 가라는 뉴페의 오더구요. 뮤탈리스크가 지금 3마리. 자, 일단 뉴페가 헬프가 되게 빠르고. 자, 이러면 포유님은 다시 한번 12시간대. 후타 나오고 있는 스타님. 일단 지금 골리앗 대 마린 메딕 싸우면 골리앗이 더 세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구석에 가서 시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후타 병력 나올 건데 너 이거 지금 막느라 여기에 시간 좀 끌려라. 그 최대한 구석 가서 지금 소모하는 거고. 이러면 일단 센터에 나왔죠. 12시에 지금 프로 피해는 5개. 아, 프로브는 맞네요. 근데 테크가 너무 늦어요, 지금. 원래 12시 형님도 드라곤이 나와야 되는데, 잔여 병력 상황이 되게 중요한데, 골리앗이 지금 한 부대. 소모가 안된게 크죠? 지금 마린 메딕은 소모가 다 됐는데 9시를 죽이지도 못하고, 뉴페의 골리앗은 아예 소모가 안 되고 이제 공업도 됐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다버시에 오는 러쉬를 지금 여버시에 있는 이 마메랑 다버시 마메랑 뮤탈이 합쳐져가지고 막아야 되거든요? 지금 다버시 가자는 판단 굉장히 좋아요. 지금 뉴페가 주종이 테란은 아니지만 3대3에서는 2대2보다 테란이 좀더 쉽기 때문에 슈타님하고 제가 볼때큰 차이 없거든요? 3대3이랑? 뭐 2대2면은 당연히
스타님이 훨씬 더 잘하는 게 맞는데, 일단 호텔이 깨지기 전에 지금 헬프 오는데 블리아시 양이 많아가지고 갑옷이 있는 것도 쌓아야죠. 아, 여러분 팩토리 짓고 있는 스타님. 아, 일단 헬토리 날라갔어요. 이게 지금 심리적으로 빨간색 팀이 지금 우승 후보팀인데 첫 경기를 이렇게 내주면 자리가 안 좋으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판에 빌드가 되게 고민이 될 거예요. 아, 지금 피해 굉장히 컸어요. 그쵸, 빨간색 팀이 지금 우승 후보팀이라서 여기서 많이 떨어지면은 세 명 다 우수라서. 자, 그래도 일단 지금 뉴페팀 일단 한 경기 잡았고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 형님들이 그 뭐야 잠수인 형님들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진행하는데 조금 저번에 이제 16강으로 했을 때 그 감성곰 형님이 잠수를 타가지고 진행하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지금 다 진행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왜냐면 93명이면은 거의 팀플 유저분들 거의 다 참여했을 거라 지금 현재 아프리카를 즐겨보는 형님들이라면은 거의 다 참여했을 거 아마 지금 되게 많을 거예요. 아, 지금 오늘은 첫 경기는 진지하게 해설해야 됩니다. 예. 방금 빌드는 되게 빨간색 팀이 잘 탔는데 유닛 움직임에서 파란색 팀이 이긴 거예요. 빌드는 잘 탔거든요, 빨간색 팀에서. 일단 지금 스타님네는 위기예요, 위기. 1대 0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봐봐, 근데 이게 만약에 단판 경기면은 우승 후보인데 떨어진 거였죠. 지금 8강하고 4강 단판이라 원래 떨어진 거예요. 일단 두 번째 경기 이거 저프테 종족 골라야 되거든요. 오타형님이 아이디어를 준 건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토너는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3년 동안 방송 이렇게 토너하면서 빠르게 위치를 볼게요. 일단 3시 진영에 스타줄라인님. 이번 판에 바이닉보다 메카닉을 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 전판에 바이닉으로 했다가 졌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메카닉 할 확률이 높은데 자리가 좀 바이닉 할 수도 있어요. 일단 8베러 그리고 4버시는 일단 호타형. 호타형은 아마 칠드라 할 확률이 100% 거의 칠드라 갑니다. 그리고 지금 7시에 뽀요님은 구드론 하겠죠. 더프테. 그리고 6시에는 선샤인 형님 프로토스. 11시는 오버러드를 누를 확률이 높아요. 굽냐님, 왜 오버러드를 누르냐? 11, 12 붓자리라 11시가 옵타를 하면서 선내어 무타를 가고 12시가 이제 바이닉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전진 베럭스를 하겠죠, 8베럭으로. 근데 지금 3대3에서는 8베럭보다는 9베럭이 더 좋아요. 어차피 피해를 안 받아요. 동족전 상대가 이제 저렌넨이면 투저그까지 생각을 해봐 8베럭을 하지만 좀 더 부유하게 9베럭을 해도 상대가 전진 8베럭스를 해도 방어가 되기 때문에 그냥 본진에다가 8서플 9베럭 하면은 좀 더 부유하고 바이닉도 빨리 나오고 굳이 가난하게 할 필요 없는데 아마 스타님이 여기서 메카닉을 하는지 바이닉을 하는지 봐야 돼요. 전진 8베럭스 하고 메카닉을 할 수도 있고 바이닉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바이닉을 하면 다버시가 무조건 칠드라를 할 거예요. 일단 전진 게이트 그리고 뉴페도 일단 또 전진 8베럭스 메카닉 지금 빌드 갈렸죠. 테란끼리 뉴페는 전판과 동일한 빌드를 지금 선택을 했고요. 근데 서프를 왜 안 짓지? 헤스트 벌쳐. 예, 까꿍 형님 말씀하세요. 이게 튕기면은 어쩔 수 없이 반대편 팀하고 상의가 되면은 재경기가 되는데 경기 진행한 지 오래되면은 교전이 있으면은 재경기가 안 되면은 3분 전에 튕기면은 재경기 상대편한테 물어봐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3분 정도면은 물어봐가지고 상대편한테 초반이었기 때문에. 자, 일단 근데 내가 볼 때 뉴페 빌드 실수한 것 같은데? 일단 패스트 벌쳐거든요 거의. 2분 10초에 튕겼으면 재경기하는 게 맞죠. 에이. 근데 당연히 올라가면 좋겠지만
3분 전에 튕긴 거는 아마 그냥 재경기를 하는 게. 자, 일단 스타님 일단 선발인까지 센터에 나왔는데 지금 링 맞죠? T존에 오타형님의 7대라 제가 말한대로 하죠? 6시 프리게이트 초반에 되게 싸움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 전에는 파랑팀이 되게 잘 싸웠는데 지금 누페가 이제 뻘처가 찍혔거든요? 이 뻘처가 나오기 전에 아 근데 마린 줄여주는 군나님 벙커가 되냐 안 되느냐의 싸움인데 저글링 하나 또 줄여줬고요. 자, 벙커를 지어지면은 자 이러면 호타형님은 원질러 찌르기 그리고 저글링을 선택을 했네요. 아 빌드 선택이 별로 좋지 않은데? 오버풀인데 링을 할 거면 차라리 구드론을 하는 게 좋았죠. 이제 파랑 팀이 약간 빌드 선택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러면 스타포트 짓고 있는 루페. 지금 빨간색 팀이 되게 호흡이 좋죠. 일단 뻘처 하나 일단 생치기 하고 있는데 아 이거 놓쳤네요. 못 나오게 할 수 있었는데 프리게이트 질러 링 실드라 여기 아마 막히면은 빨간색 팀이 이 나온 벌처만 제거가 되면은 엄청 유리해요. 누페는 지금 빌드가 어쩔 수 없이 패스트 벌처라는 빌드를 했지만 벙커에 막혔기 때문에 어차피 못 나가기 때문에 스타포트를 지어서 레이스를 뽑은 거예요. 3판 2선이에요 3판 2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11시님이 오버풀 뮤타를 하고 차라리 바이닝을 하는 게 좋았는데 약간 이제 빌드를 먹고 하려고 팔베럭을 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주종 테란이 아니라 뭔가 이제 빌드 약간 유블리를 약간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팔베럭 메카닉을 한 건데 약간 독이 됐죠. 벙커에 막혔기 때문에 그 스타님도 팔베럭을 해가지고 되게 이제 T존의 벙커 타이밍이 나온 거고 아까 전에는 정석 바이닝을 했기 때문에 T존의 벙커를 못한 거예요. 상대는 팔베럭이었고 마린이 T존에서 싸울 때 비슷한 숫자라. 자 이러면서 6시 쪽에 지금 션샤인 형님 진영으로 가는데 아마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아까 센터 사운드 잘못했던 상태라서. 더돌 형님 안녕하세요. 레이스도 지금 한 개 찍어서 어디로 날아갔죠? 아 이쪽에 이제 드라곤이 나오기 때문에 후계넷을 일단 드라 찍어줬고 머신샵 달고 있는 루페. 아 이게 조금 아쉽네요. 11시님이 링을 안하고 뮤타를 갔으면 뒤가 있었는데 6시가 죽더라도 버텨주기만 하면 됐거든? 21포 시키고. 근데 지금 링을 선택을 해서 뒤가 없어요. 파랑팀은 이제 초반에 센터 싸움을 잡아야 되는 빌드인데 뻥커에 막혀서 여기 드라곤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태라 신기한 거 많이 한다고요? 아 그쵸 그쵸 그쵸. 오버로드 잡아주고 있는 호타 형님 수베러까지 뭐 캐리어 뭐 뽑고 싶으면 뽑는 거지. 일단 마지막 변수 누페가 여기서 이 사드랍십으로 셋이 헬프 오기 전에 모든 SCV를 잡으면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역전 나오거든요. 예 SG 형님 말씀하세요. 지금 딱 마지막 변수거든요 이거. 지금 본진에 비어있기 때문에 형님 이거 무조건 저포트 초이스라서 같은 편에 테란이 없으면 테란 하셔야 돼요. 룰이라서. 자 여러분 일단 루페 회집인지 테란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형이 테란이 못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경기 룰이라서 처음에 룰을 정하고 한 거라 네 어쩔 수 없어요 형님. SG 형님 팀이 누구지? 테런님하고 라빈 누나 아 라빈님 네 형이 테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라빈 누님이 아마 토스하고 테런님이 저그하고 SG 형님이 테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예, 말해줄게요. 말씀 해드릴게. 예, 16강 3판 2선이에요.
저 오늘 래퍼 아니죠. 예. 아니 근데 형님들 그 뭐야 오늘 뭐야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안 싸우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발 싸우는 팀이 아예 안 나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혹시라도 이제 게임 하다 보면은 상품이 좀 크다 보면은 아 왜 이렇게 못하냐 하면서 싸울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경기 결과 끝난 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일찍 형님들도 상품을 챙겨 드리는 거니까 형님들 안 싸우시면은 예. 일단 꼭 가는 형님들 승리. 그 조 앞에 조도 말씀해 주시면은 일단 여기 짱구 토포 진수팀 승리. 그 다음에 L조는 꽃간 상수 의아팀 승리. 예, 3판 2선이에요, 3판 2선. 그 다음에 C조는 늑대 가자 아구팀 승리. 그 다음에 F조는 다구퓨리 레이싱 팀 승리. 오케이. 예, 아니, 이거 16강까지 3판 2선, 8강, 4강, 단판, 결승 3판 2선. 쿨 삶은 아재팀 승리. 어디죠? 쿨이 형이? 아, 이렇게. 일단 지우고. 그 다음에, 끝났는데 지울게요. 2조 어디가 있나요? 2조 쿨 형네 여기 있어요. 여기 지우고. 형님 혹시라도 경기 끝난데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지금 일단 H조 보고 있고. 스틱! 한 줄 레이팀 승리. 아 차차 레이 한 줄 팀 승리. 이렇게 부신형 내 승리. 부신형 어딨죠? 아서님하고. 아 여기 여기 재밌겠는데요. 지금 부신 아선 빠꼬팀 내 짱구 토포 진스팀. 여기 재밌겠네요. 지금 양쪽 팀 다 두 명씩 고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 빡겜 나올 것 같아요. 혹시 여기조 분들은 기다려줄 수 있나요? 여기조 해설하게? 어차피 다른 조 아직 안 나왔으니까 여기조 반경하고 다른 조는 이제 진행하고 어차피 반경은 좀 늦게 해도 되니까 혹시 좀 기다려줄 수 있나요? 만약 한줄형님 만약에 우승하면은 저한테 우승 상금 주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속으로만 응원하고 있어요. 일단 빠르게 위치 볼게요. 일단 1시에 스타줄라인님 테란, 그 3시가 호타형님 프로토스, 7시가 이제 후유님 저그, 일단 저프테 초이스 전이라서, 그 다음에 11시가 이제 잠깐만 종족을 바꿨어요? 굽냐님이 테란을 했어요. 이거는 왜 했냐? 그냥 누페가 차라리 그냥 내가 저그를 해가지고 캐리를 하겠다. 바꿔도 상관없어요 종족은. 일단 누페가 6시 저그, 9시는 션샤인 형님이 프로토스, 저프테드 동족전인데 테란끼리 빌드가 갈렸어요. 스타님은 가장 자원이 빨리 캐지고 또 3시에 토스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메카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정성 메카닉을 좀 선택을 한 거고, 지금 굽냐님은 자리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전진 8베럭스로 출발을 하는 건데 별로 좋은 판단은 아니에요. 전진 8베럭스는 같은 편들이 조금 내 마린을 백업을 해줄 수 있는 자리일 때 하는 거지 지금은 그냥 아싸리 정성 메카닉이 더 좋았죠. 메카를 할 거면 아니면 바이닉을 하나요? 아 바이오닉 아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면 주도권을 못 잡아요. 8베럭을 하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는 자리라 1시를 벙커를 막으러 가도 3시가 질럿이 빨라요. 아마 마린이 나와서 벙커를 지으러 갈 텐데 요즘 7시에 지금 저그 포유님은 그냥 구도는 저글링이죠. 메카라서 링을 하고 6시도 링. 굳이 발탈 갈 필요 없죠 지금은. 6시가 링인 거 봤고 우리 편이 메카니까 같은 편이 만약에 바이닉이면 7시가 발탈을 했을 건데 지금 메카닉이기 때문에 굳이 발탈을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6링 대 6링 아마 도전을 지금 할 것 같고 일단 질럿도 같이 한시를 가자. 지금 오더가 뭐냐면은 8베럭스를 했기 때문에 한시 쪽에 벙커지우로 가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자리가 3시가 질럿이 더 빨라서 3질럿 헬프 가면 막는데 일단 지금 봤거든요? 질럿도 올라가죠.
누페도 누페 지금 판단 엄청 좋아요. 지금 놓쳤죠. 이래서 와리가리를 쳐야 돼요. 지금 뽀요님이 링을 왔다 갔다 해야지 상대 링이 빠졌을 때 바로 붙는 건데 이건 누페가 되게 영리한 플레이 지금. 근데 후타 이질이 일단 빨간 팀이 좋은 위치라서 잘 맞기만 하면 빨간색 팀이 좋아요. 파랑 팀은 일단 지금 작전을 꺼내드린 게 약간 쇼부 치자고 해서 지금 1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한실 아예 끝내겠다. 지금 누페 링 되게 날카로웠거든요. 일단은 뽀요님 헬프 3질러까지 왔고요. 제가 말했듯이 9시가 2질 오기 전에 3시가 3질 오는 게 더 빨라요. 이러면서 투저글링 3시 견제해주고 있는 누페. 테란을 했다가 지금 적으로 바꿨는데 경기력 되게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 정도 경기력이면은 오늘 지금 우승을 하겠다라는 경기력이에요. 지금 한시 이러면 서플도 깼고 일도 못하게 하고 팩토리도 지금 하나밖에 못 쳤거든요 지금. 그럼 3시 좀 견제. 7시로도 링돌 들어가고 있는 누페. 굉장히 지금 경기력 좋아요. 드론도 지금 한 마리 땄고 포유님이 누페 지금 저글링 못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1시에 왔던 저글링도 제거 안 됐고 이러면서 7시 쪽에 4질러 까는데 좀 빨리 링 커버 해줘야 되거든요. 뻘쳐 하나 나왔고 근데 중요한 거는 8배럭을 해서 아카데미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벌쳐만 나오면 빨간색 팀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7시 쪽으로 선샤인 형님 파질러 온 거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자 일단 드론 지금 4마리 피해 엄청 커요. 근데 지금 뉴페도 링도를 많이 해서 투성큰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질러 오는 거 위험하거든요? 5질럿이에요. 8질러 챔버심 시티하고 해처리 취소해야 돼요 지금. 아 해처리 취소 못하면 못 막아요. 그러니까 투성큰이 완성이 돼 있으면 막는데 투성큰이 지금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막는 거거든요 지금. 이러면 지금 11시에는 대럭으로 막아놨고 스타님이 약간 센스 플레이 펄쳐도 4개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1시가 맥하면 7시 9시 형님이 실드라를 가야 되는데 실드라를 왜 못 가냐면 여기가 이제 잘하시는 형님이 아니라서 그냥 프레게이트로 오더를 한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어서 아마 실드라를 시켰고 테란이 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드라곤하고 마메가 합쳐지면 센데 지금 질러다고 마메라서 조합이. 아 지금 퓨어님 마메도 먹혔고. 아 좀 지지 나왔죠. 굉장히 잘했는데 누페도 파랑팀이 잘했는데 일단은 빨간색팀이 2대1로 그냥 아까 우승 후보팀이어가지고. 아 12시에 있는 거는 그냥 그거예요. 뭐야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일단 킬로 서독팀 흥리. 일단 여기는 H종 여기는 진행하시면 돼요. 지금 다고 퓨리 레이싱팀인데 포유오타 스타팀 일단 킬로 무윤 서독팀 어디팀이죠? G종 오케이. 비아님하고 용룡님을 떨어뜨렸어 무윤님? 킬로님도 잘하나 본데? 왜냐면 여기도 온달령 저그에 누가 테란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센데 그 로아님네도 승리. 이제 형님들 여기 대진 진행하면 되는데 이쪽 조는 제가 만들게요. 부신 아선 빠꾸팀 대 짱구 토포 진수팀 제가 스틱 유로 만들게요. 무유님이 약간 새로운 토너의 강자인데요. 뒤조는 드코님 드코팀 승리. 뽀쯔형하고 보스형님 저번에 우승했는데 10만원씩 받아갔는데 오늘은 떨어졌네요. 여기는 이제 중스토너가 아니라 이제 고스토너라서. 그리고 여기 아직 진행중이고 라인 스캔 독스팀 승리. 혼토형 떨어졌네. 올라갔고 그 라인 스캔 독스팀은 비조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듣코 요누 수고팀 대 쿨 살모 아재팀은 C조로 그 여쪽은 D조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테러 S 라비팀 승리. 콜라비 눈이 올라갔나요?
야, 일단 토너 첫 참가인데 1등 안 하셨네. A, B, C, D. 지금 2조. 여기는 2조로 하면 될것 같아요. 킬로 우윤 서독팀 대 페로 S 지역 님 라비 누님 이렇게 2조로. 여기 F조. F조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로아님 네랑 차차 님 네는 F로. 그러니까 알려주신 대로 찾아가면 될것 같아요. 방제 헷갈리는 형님들은. 그 형님들 16강도 3판 2선이거든요? 그거 약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강도 3판 2선이에요. 일단 여긴 아직 진행 중이네. 근데 더디어 첫 번째 조 상대가 세네.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잘해, 지금. 메이님하고 조용님 둘다 잘해서 떨어질 수도 있겠다. 지금 A, B, C, D, E, F. 여기 F조로. 아, 여긴 G조. 오케이. 자, 저는 지금 여기 유조. 부신형 아선 빠꾸팀 대 짱구 토포 진스팀. 아, 몰라. 더디형네 저도 보고 싶은데. 더디형은 아마 더디형 방송으로 보러 가야 될것 같아요. 더디형 것도 보고 싶은데. 더디형이 프로토스를 했구나. 형님, 이거 16강은 3판 2선이에요. 부신, 아선, 빠꾸팀 등, 짱구 토포 진스. 오케이. 아, 근데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럼 일단 빨간색 팀부터 볼게요. 일단 11시 진영에 아선님. 아선님이 테란을 했네요. 11시 일단 빨간색 테란이고. 그리고 3시 진영에는 빠꾸 형님 프로토스. 복시보호를 해야 될것 같아요. 복시보호. 목으로 말하면은 좀 힘들고. 부신 형이 9시 저그. 일단 종족은 서포트의 초이스고요. 일단 1시에 전진베럭스 하고 있는 짱구님. 짱구님이 되게 기대됩니다. 짱구님이 원래는 일반 토너에서는 랜덤을 하는데 테란을 고르면 안 좋아요. 원래 3대3에서 안 좋기 때문에 테란을 안 고르고 하지만 이번 토너는 테란 초이스를 하기 때문에 땡큐죠. 테란 유저로서 지금 짱구님 테란이 주종이랑 또 5시에는 토포 형님 프로토스 6시에는 진스님. 여기 팀도 세요. 여보씨 진수님은 저그. 그 득코랑 요누니 형님, 수고이 형님 스틱 시조로 조인 좀 해주세요. 일단 빌드는 저그들은 뭐 당연히 구발업이 정석이라 구발을 했고요. 11시는 정석 바이닝이네요. 아마 담배 피고 있을 거예요. 좀만 기다리면 들어갈 거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전진 8배럭 하고 있는 짱구님. 짱구님이 아까 요즘 2대2 하면은 그 인구수 8배럭 그 뭐지? 패스트 벌처 빌드인데 2팩을 동시에 지으면서 벌쳐가는 빌드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3대3에서는 안 하시네요. 일단 센터 싸움. 센터 싸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2대2에서는 많이 하는데 3대3에서도 만약에 내가 주도권을 한번 잡고 있는 상태면은 한번 써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아직 0대0이라서 일단 1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원질러 찌르고 있는 누구죠 이거 3시? 빠꾸 형님. 빠꾸 형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잘하는데? 일단 FCB 하나 땄고 저글링 커튼은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거 팩토리를 못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은 3수어플. 그러니까 이게 3수어플을 하는 순간 운영이 안 되고 올인이에요. 아까처럼 벌처만 나오면은 파랑팀이 무조건 이기는데 지금 팩토리 치고 지금 두번 시켰고 지금 자 일단은 내 질러 먹혀가지고 이거 근데 마린 먹히면 힘들거든요?
저글링 맞아야 돼요. 부신형 저글링 맞고 경기 되게 치열하기 때문에 이러면서 아웃시를 먼저 짱구님이 막아놨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글을 막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 차라리 그냥 테란을 벙커로 그냥 하나 막아놓고 그러면서 그냥 벌처를 그냥 입구 막아놓고 가는 게 어땠을까. 3시가 토스라서 좀 휘둘리는 자리라 그래도 아직 지금 경기는 빨간색 팀보다 파랑 팀이 좋아요. 팩토리만 완성이 되면 아카데미가 너무 늦어요. 한시 쪽에 지금 3질러 푸시. 자 근데 이거 아서님 링 먹히면 경기 힘들거든요. 아 자 근데 일단 부신형의 링돌 몇 개지? 8개 풀어보 지금 한 파일런도 깨고 링카바가 안 돼가지고 좀 토포형 너무 많이 털렸는데 토포형도 APM 300인데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링돌 같은 거 보면 약하거든요? 지금 약간 부신형이 약점을 잘 노렸죠? 이러면서 지금 아서님이 다버시가 죽은 거 보자마자 벙커를 왜 지었냐? 살면 이겨. 그 원래는 앞벙커 지으면 좋은데 그냥 일단 살면 이기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커맨드 밑에다 벙커 지은 판단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일단 토포형 돈이 있긴 해요. 지금 파랑팀은 딱 한 번의 기회. 아까 마린 한번 줄여줬기 때문에 지금 3시를 죽여야 돼요. 똑같이. 다버시 피해 지금 너무 컸기,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3시를 못 죽이면 지거든요? 일단 짱구니 벌쩍 계속 나오고 있고. 아, 지금 포토캐논 지으라고 하는데. 아, 지금 포토 타이밍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빠꾸 형님도. 아, 네. 확실히 양쪽 다 잘하는 팀이라. 자 이런 부신형님 다시 한번 링 생치기 일단 링하고 아마 맘에 합쳐져서 한시 갈 것 같은데 일단 3시는 끝났어요 못 막아요. 이게 아까 아서님이 8마린이 안 먹혔으면 지금 마린맨이 한 부대라 러쉬 갈 때 되게 좀 강력할 텐데 지금 이 정도는 뻘처 상대하기도 지금 벅차가지고 맞아 보호도 떨어졌는데 그래도 오늘 잘 싸우고 있긴 해요. 부진형 다시 한번 생치기.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다버시가 딱 넥서스 털리는 순간 빡구 형님이 바로 포토를 지으면서 살면 이기는데 오더가 너무 늦었어. 그러니까 고수들이 당연히 내 플레이하기도 바쁘지만 같은 편 형님들이 이런 거 놓쳤을 때는 오더를 바로 줘야 되는데 조금 오더를 안 준 게 조금. 바로 줬으면 제가 봤을 때 살았을 것 같거든요. 일단 투 팩처리에서 부신형 계속 저글링 뽑아주고 있고 그 베럭스는 지금 5개 그 짱구님 아마 속옷벌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골리앗이 좋은데 골리앗은 상대편에 뮤탈이 있을 때 근데 지금 올 저글링에 바이닝이라서 기동성이 빠른 벌처로 지금 게임을 풀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뻘처를 하는 거고 지금 9시가 올 저글링인 거 봤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질러다고 링 세워놓으면 못 나와요. 부신형 자 일단 9시 가자는 오더 지금 토포형은 부신형한테 링돌 당해가지고 프로보가 지금 한 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결국에 살았고 3시는 죽었고 아 이거 3시형이 안 죽었으면 빨간색 팀이 이겼을 것 같은데 지금 9시로 러쉬 가는 것도 부신형도 빡세죠. 포니풀도 날라갔고 지금 빨간색 팀은 딱 한 번의 기회가 뭐냐 지금 부신형이 오버러드를 줘가지고 아서님이 그 T존에다 벙커를 하나 짓고 한시를 죽여야 이길 수 있어요. 딱 한 번의 기회. 지금 물량도 지금 파랑팀이 많아서 왜냐면 이게 뻘처가 마린맨이 사업되고 물량이 많이 쌓이면 또 은근히 마미한테 약한데 아 그래도 세긴 세네요. 그것까지 먹기 힘들죠. 지금 이 마메가 아예 안 먹힌 상태에서 여기 벙커 지어지고 후타병력 합쳐져가지고 1을 가야 이기는데 이제 마인도 심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네요. 그래서 아머리까지 지금 벌처 한 4-5개 빼가지고 같이 9시 가면 죽어요. 근데 이제 벌처가 안 가도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아 근데 빨강팀이
되게 잘했는데 일단 지지 아버님 부진영 빠꾸영님 지지 일단은 1대0으로 누구죠? 짱구님 내가 일단 1승 형님도 혹시 그 여기도 누가 이겼죠? 엔조? 막둥 더드 모냐 팀 대 메이 조용 셀리 팀 여기 어디가 이겼나요? 아직 안 끝났나? 아 더디 형네 승리. 근데 더디 형 내가 볼 때 존나 잘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메이님하고 조용님도 잘해서 진짜 존나 아까 개빡세게 이겼을 것 같은데? 그 여쪽조는 잠깐만 E, F, G G조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여기 꽃간 상수 의아팀 대 막둥 더드 모냐팀 G조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막둥 더드 모냐팀 대 꽃간 상수 의아팀 그러니까요 왜냐면 여기 팀 이기려면은 그냥 잘해서는 못 이겼을 것 같고 존나 잘해야 이겼을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팀도 세요 조용님도 잘해서 내가 봤을 때 명경기 나왔을 것 같은데 엄청 그리고 또 해피형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더디형 내 경기는 더디형이 아마 방송하고 있을 거라 더디형 방송 가면 볼 수 있거든 형님들 더디형 또 좋아하는 형님들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토너는 좀 양쪽 다 센조를 좀 보게 돼 있어서 저도 더디형 하는 거 보고 싶은데 아마 더디형 개인 방송 가면은 더디형 경기 하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예 해피형 말씀하세요. 일단 스코어 좀 바꿀게요. 2시 나서 빠꾸 팀으로 이때 짱구님 내가 더요? 이거 호타 형님 아이디어예요. 자 일단 12시가 어? 죄송합니다. 여기 뭐야? 여기 저거 아닌데? 아 생각해보니까 저 지금 아 형님들 그 죄송한데 예 제가 지금 다른 조 경기를 들어왔네? 내가 방장이었지?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공신이 없네 제가 방장이었죠? 아니 왜냐면 경기 딱 들어와서 봤는데 이런 선수들이 달라가지고 설마 진행한 거 아니야? 아 진행했어요? 아 일어났네 다른 조 봐야겠는데 일단 지금 대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지금 얼타다가 다른 조 봐야겠네 그러면 B조랑 2조도 있고 2조 보러 갈까 그럼? 2조? 네 2조 보러 갈게요 갑자기 다른 여기 경기 중계 좀 할게요 아니 근데 뭐 여러 팀 보면 좋으니까 또 부신형도 개인 방송하니까 부신형 내 조로 보러 가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다른 조를 해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A조는 BM 오징 윤미팀 승리 오케이 바로 진행하시면 돼요 A조는 여기로 A조 지금 다음 상대가 원이 남이 우아팀 그 다음 BM 오징 윤미팀 여기 하시면 돼요 A조 3판 2선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 지금 여기 무윤님네 아 왜냐면 여기 비아 형님하고 용룡님 잘하는데 이긴 거 보니까 일단 서도구님하고 킬로님 약간 경기 킬로님 경기 하는 거 한 번도 못 봐서 킬로님 한번 하는 거 경기 보면 될 것 같아요 테러 S 라비 콜라비 누님도 경기하는 거 처음 봐요 오케이 더디 형도 예 참가했어요 일단은 여기서 경기 볼게요 1대0이라고 하는데 아마 킬로 무유 소독팀이 잡고 있을 거야 1대0으로 아 그래도 지금 이게 왜냐면 93명이라 진짜로 잠수가 있을까봐 약간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다행히 아무도 잠수가 없어가지고 좀 수월하게 진행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형님들 감사합니다. 잠수가 있으면은 좀 약간 대타 구해야 돼가지고 16강 3판 2선이에요 형님. 3판 2선이에요. 일단은 빠르게 위치 볼게요. 일단 1시가 그 서도근님 1시 테란 2시 테란 했고요. 그 5시가 킬로님 실리 누나 수고하셨습니다. 프로토스. 그리고 6시가 무윤님 저그 서프테. 그리고 3시가 테라님 프로토스. 잠깐만. 아니지. 잘못 보. 테러님이 일단 저그. 그 라비누님이 프로토스. 그 SG형님이 테란. 서프테. 누나 그 추첨은 이거 끝나고 할 것 같아요. 결승전. 예. 중간에는 아마 안 할 것 같고요. 끝나. 와, 근데 벌써 지금 12시네? 큰일 났네. 아마 끝나고 할 것 같아요. 예. 원래 항상 이제 끝나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벌써 그냥 16강을 단판으로 할 거 그랬나? 벌써 12시인 건 좀 약간 깜짝 놀랐는데. 근데 뭐 경기 많이 하면 좋으니까. 예. 16강 3판 2선 하면은 예. 뭐 좋죠. 예. 자, 일단 지금 종족 자리는 어차피 종족은 똑같고 자리가 중요한데요. 테라 위치가 좀 중요하죠. 일단 한시에서는 메카닉보다는 왜 바이닉을 선호하냐면 마린이 입구를 막았을 때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9시나 12시에 저그가 있으면 위험해서 바이닉을 하는 거고요. 7시는 마린이 안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굳이 전제 팔베럭스가 아니라 옆에 저그가 있지만 메카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시님이 뭘 해야 돼요? 무인님 발탈을 가야죠. 원래는 같은 편이 바이닉이면은 발탈 아니면 칠드랑 그게 이제 서프테 정석인데 이제 옆에서 메카를 하면은 발탈을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레이스를 유도하게끔 하고 레이스 해주면 이제 바이닉이라 땡큐죠. 바이닉에 칠드랑 잡으신다 칠드랑. 근데 이제 링을 하면은 7시가 수거벌처를 하면은 파랑 팀이 좋아요. 이쪽에 이제 포토나 벙커가 박히지만 않으면. 자, 일단 지금 한시 쪽에 지금 서도근님 마린 나오는데 약간 베럭스 두 개를 좀 빨리 지었거든요. 이거는 약간 초반에 주도권을 잡고 하기 위해 아마 10 베럭 정도 한 것 같아요. 3마리까지 나왔고 스페셜이 일어나고 한시 쪽에 원질 찌르게 해주고 있는 파랑 색깔의 킬러님 칠드라 했어요. 킬러님도 처음 보는데 못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칠드라 선택했고 그러면 한시 쪽에 지금 서도구님이 일단은 저글링으로 테러님이 마린을 잘 줄여줬어요. 이런 뻘처가 나오는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센스있게 게이트랑 그러니까 파일런이랑 게이트 심시트 해주려고 하고 있는 지금 킬러님. 이렇게 입에 안 붙지? 닉네임이? 킬로? 자, 여러분들 6시에 일단 테러님이 링도로 왔는데 일단 링은 잘 막아줬고 이러면서 11시에는 벙커로 막아주겠다는 일단 소도그님의 판단이에요. 빈집 벙커까지 되게 안전하게 어차피 지금 7시 벌초 못 나오고 11시 링만 막아주면 우리 편 드라가 나온다. 지금 빌드 선택은 파랑 팀이 좋았는데 자리가 지금 빨간색 팀이 좋아서 빌드를 약간 조금 지고 들어가도 약간 요런 이제 벙커로 맞고 드라고 그리고 킬로님도 약간 되게 센스있게 뻘쳐 지금 못 나오게 시간 잘 끌어주고 있어요. 잘하는데? 자, 여러분 그래도 테로님이 링도 온 것도 바로 가능하셨고 지금 라비누님이 혼자 이렇게 질럿이 먹히면은 영럿이 오는 거 맞기 힘들거든요. 같은 편이 지금 둘 다 못 나온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11시도 지금 막혔고 7시도 막혔고 지금 포지 지어주고 있는 라비누님. 만약에 여기서 여보씨님이 발탈까지 갔으면 무유님이 발탈까지 갔으면 완벽했겠는데. 자 그리고 드라도 나왔고 지금 SG형님이 막혀가지고 이 팩토리를 띄우는 판단은 정말 좋은데 제가 볼 때 드랍십을 해야 돼요. 지금 무유님이 몰래 팩토리 체크까지 해주고 있고 경기력
좋아요 지금. 근데 프리에토리보다 무타를 가는 게 좋죠. 아카데미는 11시 쪽에 지어서 호로 형 오늘 아까 신청했는데 안 오셔가지고 뺐어요. 아니 그때 진짜 뻥이었어. 딴 데 가지고 넣었다가 안 계시더라고. 아, 일단 SG 형님 그래도 원래 팩토리 땡크로 치고 나오려고 하고 있는. 일단 질러 돌아가지고 11시를 와달라는 테러님인데 지금 약간 테러님이 급해요. 지금 질러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갔어도 됐을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좀 경기가 불리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그래도 일단 11시 아카데미 깬 거는 굉장히 지금 좋은 좋은 지금 상황이에요. 그 라비누님 데뷔도 돼 있고 그 라비누님도 잘해주는데 막 되게 도대형방 가끔 가면은 암이라고 해가지고 뭐 아예 못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심시티도 제대로 했고 질럿도 잘 나오고 있고 잘해주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일단 7시 S정님 지금 이제부터는 7시님의 경기 7시 형님의 경기 기량에 따라서 경기가 갈릴 거거든요. 판은 일단 만들어줬어. 되게 유리하게 만들어줬는데 이게 왜 지금 파랑팀이 갑자기 좋아졌냐면 6시가 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7시가 치고 나오는 순간 6시는 죽어요. 못 막아요. 그리고 11시 지금 아카데미도 깨져가지고 이러면서 라비누는 한심인지 잘하는데 파랑팀 움직임 뭐야. 지금 라비누는 한심 이러면서 견제해주고 있고 테러님 또 생치기 해주고 있고 이러면서 SG형님 나왔고 빨리 지금 치고 나와줘야 되거든요. 팩토리 지금 4개 요거 요 팩토리 날린 거 집중해야 돼요. 11시 많은 것도 깨졌고 호동님은 급하게 지금 너무 경기가 정신이 없기 때문에 아카데미도 지금 안 지었죠. 실수로 바로 지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일단 킬로님이 아직 그 질드라가 많아서 좀 더 봐야 되겠다. 지금 빨리 SG형님이 이거 빨리 나가줘야 되는데 터렛도 지금 안 지워도 되는데 주종이 아마 테란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7시가 만약에 주종 테란이면은 파랑팀이 질 수가 없는데 지금 진출이 너무 느리거든요? 그리고 11시가 이제 혼자서 이 바이오닉 병력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을지. 일단 호타 형님 네 승리요. 일단 11시로 가죠. 그리고 저글링까지. 여기서 만약에 테러님이 말도 안 되게 이거 한번 막아주면은 진짜 질 수가 없거든요. 경기는 지금 파랑팀이 좋은데 이러면서 아둔테크 타주고 있는 라비누니 갔다 11시 갑니다. 근데 이게 링이 몸을 대면서 들어가는 거라 마린이 사업은 안 됐는데 그래도 세죠. 아 드론만 점프해주고 비비기가 안 돼요. 마린 메리기 러시 가면은 무현님은 계속 저글링. 차라리 무유님이 프리에토리를 필 거면 몰래 멀티로 9시나 12시에 피고 그 다음에 가스를 캐놓고 레어를 12시나 9시에 가주면 베스트였는데 이건 약간 같은 편분들이 오더를 안 준 거 약간 오더를 안 줬기 때문에 그냥 일단 돈이 되기 때문에 프리에서 지은 건데 이런 것도 약간 오더 주면 좋죠. 게임하면서 보수분들이 일단 7시 다보시님도 일단 아직 로보틱 스태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안 주고 빨리 6을 죽이고 난 다음에 센터 나가줘야 되는데 6시도 시간 계속 주면 일단 이건 찍히기 때문에 빨리 죽여야 되거든요. 팩토리는 3개 이거 6시 팩토리는 그죠 들어서 7시 날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메카가 진출을 늦게 하면 할수록 같은 편들이 못 버티고 죽어요. 지금 3시에 라비누님도 지금 위로 질러 뺀 판단은 좋은데 병력 엄청 많거든요. 그래도 마린이 아직 메딕이 없고 생마린이라는 거 생마린이라 근데 포토가 너무 적다. 못 막겠다. 못 막아요. 지금 메딕도 지금 이제 합류가 됐고 이러면 이제 SG형이 혼자 남는데 센터에는 또 지금 킬러님이 또 센스있게 드라를 좀 두고 가는 상태라 그래도 마인은 대박. 형님들 이거 선수들 비하하면 안 돼요. 또 7시 형님도 주종이 아무래도 테란이 아니다 보니까 자 여러분 무윤님 빙빈지
원래 여섯시는 테란이 진출하는 순간 원래 죽어야 되는데 이게 손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손이 원래 후스 벌터랑 탱크 하나로 여섯시를 빠르게 죽이고 멀티를 먹으면서 그러면 센터를 잡아서 다브시를 못 나오게 줘야 되는데 그 세시가 살았죠. 뭐 라비는 다크가 나오면서 파랑 팀이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였는데 아무래도 주종이 아니다 보니까 뭐 테란이 이제 스캔들 났네. 웹스정님도 GG. 라비노님도 GG. 아, 역시 나왔네요. 그래도 잘했,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잘한 것 같아요. 예. 경기는 졌지만 주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기력이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지영님들 경기 결과 또 끝났는데 어디 있죠? 경기 끝난 데 좀 알려주시면은 일단 여기 2조는 끝난 것 같고 팀이 전부 복불복이에요. 일단 2조는 킬로 무효 서독팀 승리. 어 우리 또 테런님, FG형님, 라비누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구님, 퓨리님, 레이싱형님도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로아그림 리키팀 승리? 아 한줄령님 어떻게 된 건가요? 아 떨어졌네. 역시 로아님이 토너에서 되게 강자야. 그림자 형님도 또 최근에 한번 우승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한줄령님 아 너무 아쉬운데. 한줄령님도 약간 결승까지 갈 수 있는 멤버인데 아쉽네. 에이. 혹시 그 또 저희 방 형님들 중에 우승하면 스티기한테 양도하실 분 있나요? 아, 있는 거 같네요. 다 떨어진 거 같아. 야 에어컨 왜 틀었냐 씨. 그 뉴페도 수고했고 뉴페도 진짜 마지막 경기 잘했는데 메카라서 어쩔 수가 없네. 아마 내가 볼 때 호타 형님이 뉴페네가 거의 제일 위기였을걸요? 솔직히 질 뻔했어. 라인 스캔 도스팀 승리. 아 늑대 형님 떨어졌네요. 스캔 형님도 토너하면 은근히 또 결승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스캔 형님도 호타 형님도 4강에서 만날 수도 있겠는데 은근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부신령 방송하고 있나요? 부신령 방송을 봐야겠네요. 아프리카는 꺼놨는데 8강은 단판이에요. 4강 8강 단판. 그래도 약간 잠수신 분들이 없어가지고 짱구님네 승리. 아 떨어졌네 부신령네. 추첨은 결승 끝나고 할 것 같아요. 더디언 거 보러 갈까요 그러면은? 더디형 경기 오늘 못 봤으니까 만약에 더디형 올라오면은 다음 경기는 더디형 내 거 경기를 볼게요. 더디형 것도 보고 싶어가지고 더디형이 또 프로토스로 참여를 해가지고 더디형 경기 꿀잼일 것 같은데. 오 스킵. 루딩은 계속 이거 한시 있는 거 있죠? 한시 빈집 거 아니에요? 네. 한시는 운영하면 돼요. 잠깐만, 더디 형하고, 문야 형하고, 한 명 누구지? 아, 막둥님! 와, 이거 재밌겠다. 오케이. 근데 이거, 아, 이율룡 나왔나요, 방금? 리얼? 자, 일단 더디 형님 거를 보도록 할게요. 보이죠? 저 진리 가면 뜰 거예요. 아, 이혼도 하고 있네.
살아 살기만 세지 말고. 다시 링 돌려주세요. 다시 한 번만. 이거 보이죠? 보. 역으로 범퍼할 거예요. 도포 형님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도대 형도. 솔직히 더디 형 토스 하면은 12시 링도 11시로 가주세요. 문현님 잘하고 있어. 와, 이거 더디 형 지금 우승에 대한 지금 열정이 대단해. 왜냐, 같은 편 모냐 형 칭찬도 해줬어. 원래 더디 형 뭐냐, 칭찬 안 하고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을 안 했습니다. 더디 형 좋아요. 호동님을 더 해프해 주세요. 아니 지금 더디 형 좋아. 팀원들 케어까지 지금 되게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나 후성님 계속 그냥 1시 가자. 저 알아서 막을게요. 일단 7시로 오는데 이거는 충분히 막죠. 프로브 비비게 하면서 예, 네, 멘탈까지 오더 해야 돼요. 원래 토너 하면은 저도 약간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라고 하면은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약간 이제 플라형 같은 형님들 약간 케어하려면은 와 플라형 이번 판 경기력 뭐야 너무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멘탈 케어도 해주면서 정확한 오더. 어 근데 이제 만약에 뭔가 링스함 줬는데 아 씨발 플라형 뭐하는 거야 하는 순간 팀 분열 깨지고 분노 이제 하고 약간 이런 느낌. 예 이제 뭐 해피 형님 같은 분 걸렸을 때 뭐 이제 아니 해피 형 질러 도대체 뭐 하세요? 아니 암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 암일 줄 몰랐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를 내면 어 이제 팀이 분열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약간 좀 자중하면서 해야 돼 게임 할 때. 말이 11시 무시하고 이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어 근데 서두 형 시청자 지금 겁나 많은데? 193명. 또 이게 더디 형 좋아하는 형님들도 많기 때문에 아 그 형님 그 형이랑 수샘이랑 팀 먹고 한 거 있잖아요. 그 다시 보기 하려고 했는데 PC방 가면서 수샘이가 다시 보기를 지웠더라고요. 아 너무 아까웠어. 2연까지 했다고 해가지고 꼭 보고 싶었는데 아 세미가 지웠던데? 어 다시 보기를 지웠더라고. 왜 지웠지? 예 다시 보기를 지웠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그건 있더라고. 경기 시작 전에 그 세미가 저랑 무유님이 구드론하고 구투 위주로 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하더라고 게임할 때. 근데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예상하고 하던데? 그래서 아까 링 게임을 많이 한 것 같아. 링게임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세미가 그 할 때 초반부는 있는데 게임한 건 없더라고. 아 일단 지지 상수님 지지. 어 상수님도 테란 잘하잖아. 어 우아님도 지지. 우아님도 좀 하죠. 지금 같은 편 분이 왜 한숨을 쉬었냐. 와 더디님한테 욕 안 먹었다. 그 안도의 한숨. 올라가서의 한숨. 올라가서 좋아도 있지만 뭐야. 올라가서 좋은 것도 있지만 어 일단 다음 주는 일단 이거 끄고 어 어디죠? 어 근데 다음 팀이 우승 후보 팀이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를 이기면은 더디 형이 결승 갈 확률이 높고요. 단판이라서 어 단판이라서 여기서 이기면 결승 갈 확률이 높아요. 제일 센 팀이거든 지금. 근데 여기도 토포 형님이 약점이 있어서 토포 형이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 저는 일단 형님들 이쪽 조 볼게요. 다른 조는 진행을 해주시고 일단은 킬로 무윤 서독팀 대 로아 그림 리키팀은 C조. 아마 로아님도 방송하고 있지 않을까요? 로아님 내 여기 보고 싶으면 로아님 방송. 저는 이제 D조. D조로 갈게요 저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B조. D조는 제가 방만 뜰게요. 어, 막둥 더디 오냐 팀 대 짱구 토포 진수 팀. 어, 저는 약간 강한 팀보다 약한 팀을 응원하기 때문에
전 더대형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조를 응원할게요. 전 약간 우승 후보팀보다 약간 이제 강한 팀보다 약한 팀을 응원하기 때문에 항상 토너하면은 지금 호타 형님이 아직 안 나왔어요. 제가 하고 있어요. C조. 듣코, 요누, 수고팀 대 쿨, 설모, 아재팀. 지금 경기 진행 중이에요. 이번에 8강이라 단판입니다. 형님들 8강하고 4강 단판이에요. 한판 지면 끝나요. 그러니까 32강, 16강 열심히 해서 올라왔지만 8강하고 4강이 단판이라 그냥 한판 지면 떨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룰이라서 그러니까 진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2-1로 막 올라오고 해도 여기서 이제 단판 지면 끝나. 근데 혹시 꼬바장님 이거 끝나고 스캔 호타 스틱 때 꼬사 발탈 오징 한번 가시죠. 한번 가시죠. 좀 이따 이거 끝나면 토너 꼬바장님 계신가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어제 또 두둑이 패스니까 꼬바장님 계신가요? 게임이 안 된다고요? 왜요? 아니 아까 게임 열심히 하는데 왜요? 어제 제가 이제 술 먹다가 중간에 들어왔는데 부신형이랑 호타형이랑 스캔형 팀이었고 오징어형이랑 꼬바장님하고 이제 발탈님 팀이었는데 엄청 뚜들겨 맞았다고 해가지고 예 토포형님 말씀하세요. 방 조인 안 됐네요? 아니 방을 만들었나? 다른 분이 방을 만들었나? 아 다른 거 만들었네. 예. 해설로. 네 뭐 게임이라는 게 뭐 질 때도 있는 거죠 당연히. 이길 때도 있지만 당연히 질 때도 있는 거죠. 원래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이제 스타의 또 이제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상대가 투저그가 되게 많이 나왔대. 자 일단 형님들 지금 살아남은 팀 중에 포유 호타 스타 팀 들 지금 더디형네 붙은 팀 두 팀이 제일 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두 팀이 떨어지면 어디가 우승할지 몰라. 우승 후보 팀이긴 해요 두 팀이. 자 일단 형님들 위치를 자막만 바꾸고 공개를 할게요. 근데 제가 지금 짱구 토포 진스 팀이 당연히 세지만 지금 더디형네가 2연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2연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빠르게 볼게요. 빨간 팀부터 네, 11시 지정의 토스형님 포르토스고요. 12시가 짱구님 주동 테란 3시가 진스님 더구고요. 여기 진짜 세요. 여기도 빨간 팀 쿠리형네 승리 살모형님 뭐야 야 살모형이 세네. 드코를 떨궜네. 살모형이 세네요. 예. 비조 잠깐만 여기 진행하시면 돼요 호타형님 비조로 맞지? 예 진행하시면 돼요 형님 비조로. 여기 아직 안 끝난 거구나. 비조로 진행하시면 돼요 형님. 기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니구나. 깜짝 놀랐어요. 한시가 일단 더디형 일단 어떤 판단이냐면 오버가 맞추쳤기 때문에 3시를 지금 선포로 막겠다. 근데 이게 드론이 나올 것까지 생각을 해서 완막심시티로 드론이 나오면 게이트를 짓겠다. 그리고 오버러드 한시에 없는 척 한시로 보내달라고 연기해달라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도 고수기 때문에 한시 풀어보 가면은 눈치챌 거예요. 잘 봐요. 지금 드론 나오면은
포지 지으려고 회지가 진수님이나 보수기 때문에 완막으로 막은 거예요. 봐봐요. 맞죠? 이러면은 다버씨가 이제 발타를 갈 거고, 아니다. 다버씨 링하고 여버씨 그냥 메카. 정성 메카. 여버씨가 막둥님. 어, 근데 막둥님 테란 할 줄 아나? 막둥님도 아마 주종이 테란이 아니라서. 예, 아니, 아니, 위에 저글링 세요. 근데 드론이 못 나와. 이렇게 막으면 드론이 못 나와요. 근데 요 위로 링이 세기 때문에, 아, 일단 지수님 무리 안 하고 선내어 갈 것 같아요. 오버로드도 잡히면 큰일 나요. 그 짱구님도 전진 8베럭스 메카닉 빌드를 선택을 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어차피 너네 저글링 올 거니까 난 일단 벙커를 하겠다, 벙커 지워주면서 질러까지 나왔어요. 토포형님이 아마 실드라를 하면 좋은데, 그리고 여버씨님은 패스트 벌쳐. 이것도 아까 우더 내린 것 같은데, 패벌하자고? 아마 이혼하고 있을 거라. 그리고 한시 쪽에 파일런 지워주고 있는 더디어. 그러니까 이게 3시를 왜 막았냐면은, 상대가 우리보다 잘하니까 상대 잘하는 저그를 포로 막아서 유닛 움직임을 우리가 지금 상대한테 안 주겠다. 자, 일단 이 게이트 깨고 있어요. 원딜 찍고. 이건 지금 뭐냐, 다 3시가 뮤탈이 뜨면 빡세니까 지금 이 원지라고 구드론 링하고 3시를 죽이려는 작전인데, 여기서 막히면 져요. 지금 여기 승부를 건 거거든요. 어, 여기서 이제 진수님이 죽으면 지고, 더디 형네는 쇼부예요, 쇼부. 자, 일단 잘 싸웠어요. 아, 근데 이거 진수님도 링을 안 쉬고 계속 찍은 거라, 아, 너무 잘 막았는데요? 또 이게 3시 쪽에 싸웠기 때문에, 후속 저글링이 3시가 두 마리씩 빠르게 뜨기 때문에, 지금 너무 잘 싸웠어요. 아싸리 벌터까지 기다려가지고 쇼부를 좀 쳤으면. 이거 더드 형 부랴부랴 지금 불리하기 때문에 바로 게이트 짓고 가스 짓는데, 게이트가 깨졌기 때문에 코어를 못 지워요. 코어를 또 다시 지어야 되고. 이러면 지금 뻘쳐 두 마리로 지금 짤짤 해주는 막둥이. 어, 일단 마린 마린 끊어주는 뭐냐요. 일단 11시로 12시로 일단 생치기. 일단 토포형도 쓰레기에. 그 스틱 비조 조인 좀 해주세요. 쿨 살모 아재 팀대 포이호타 스타팀 비조로 조인 좀 해주세요 형님들. 근데 아까 12시에 링 소모가 안 됐으면 다버시에 모냐형 링하고 벌처로 회시 갔으면 끝났을 것 같은데, 지금 빨간색 팀이 엄청 유리해요. 벌처도 똑같이 떴는데, 버디 형은 게이트가 깨졌던 상황이라 코어를 다시 지어야 되는 거, 이게 엄청 큰 차이거든요. 아, 여러분 지금 센터는 지금 패트로 시키면서 지금 막둥님도 되게 열심히 지금 골리앗까지 체제 갖추면서 잘해주고 있는데, 조합이 이쪽은 이제 링이 다 소모가 됐고 뮤탈 대비해야 되는데, 토프 형은 질러 안 쉬고 계속 나오고, 뻘쳐도 거의 똑같기 때문에 4패? 원래 12시에서는 4팩 토리까지는 안 짓는데, 그냥 타이트하게 그냥 벌쳐만 뽑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스도 다 뺐죠? 그냥 소금만 해놓고, 마이너까지 해놓고, 그냥 나는 벌쳐만 뽑겠다. 그러니까 벌쳐 싸움 안 밀리려고, 팩토리를 지금 4개까지 지었고, 자, 일단 질러, 회식 갑니다. 지금 더디 형 일단 드라 하나 찍었고, 그리고, 막둥님 일단 골리앗. 일단 한시 쪽에 일단 뻘처는 드라곤으로 상대해주고 있는데, 뻘처가 많고 소검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마인까지 심어졌고, 아, 무탈도 나왔어요. 이게 아무래도 우수 후보팀이다 보니까 그래도 오버로드 하나 잡아주는 건 좋아요. 지금 일단 센터의 고화자는 지금 짱구님이 오던데, 기동성이 빨라가지고 벌터랑 질러다고 무탈까지 합류가 되거든요, 빨강팀은. 아, 이러면서 마인센스. 이거 마인도 못, 어, 일단 봤네요. 버디형도 지금 마인 때문에 못 나오기 때문에. 아, 근데 확실히 짱구님이 테란 초이스 하는 이런 대회에서는 주종이다 보니까 되게 잘해요, 지금. 그러면 다버시에는 진스님이
링돌까지. 아마 지금 호타형님네 경기 3판 이서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담배 피러 가거나 화장실 간 것 같아요. 아마 좀 기다리면 들어갈걸요? 그냥 방금 끝나가지고 거기가 3판 2선인데 약간 뭐 담배 피러 가거나 아니면은 화장실 갔을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 막둥님 빈집 오는 거 FCB까지 동원해서 잘 막았고 태정님은 아직 A조가 안 끝났어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A조가 아직 안 끝나서 자 일단 다버시에 모냐형을 일단 죽었고 8강 진행하면 돼요. 어디 나왔나요 8강? 뭐지? 아 오하영네 진행하세요. 네 지금 여기가 곧 올라갔다는 거죠? BM님네 떨어지고 원이 남이 오하팀 대 라인 스캔 도스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일단 더디형 진영으로 시조 승리 허도구님네 승리 무유님 일단 4강 지금 더디형도 이 드라곤 다 먹혀서 진 건 아마 알 텐데 지금 조금 아쉬워서 아마 지금 약간 지지기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5게이트까지 지금 소모가 다 됐기 때문에 골리앗은 지금 한 부대 맞나요? 한 부대 100. 그러니까 조합이 지금 빨간색 팀이 너무 좋아요. 무탈도 무난하게 떴고 그리고 질러 드라곤의 펄처 탱크 그리고 무탈도 6시 견제까지 도형 GG, 막둥님도 GG, 그 모냐형도 GG.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 쪽 지금 4강 팀은 짱구 토포 진스 팀. 여기 바로 4강 보면 되겠는데? 그 왼쪽 쪽 4강 나오면 4강 또 따로 보고. 오른쪽 쪽 바로 제가 방 만들게요. 시조로. 오른쪽 쪽 지금 킬로 무윤 서동님하고 짱구 토포 진스 팀. 그리고 혹시 뽀요님 계신가요? 혹시 뽀요님 있나요? 뽀요님 방 조인 좀 해달래요. 혹시 뽀요님 계신가요? 뭐야 시조 누가 방을 만들었나? 아 아직 안 끝났대요? 아 아까 누가 이겼다고 했는데 단판이라 이긴 줄 알았나보네 그럼. 아 왜냐면 여기 단판인 줄 알고 그럼 이긴 줄 알았나봐요. 여기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패시에 진스님이 잘 막았죠. 근데 패시를 들어가는 판단도 좋았는데 진스님이 되게 잘 막았어. 싸우는 포지션은 파랑팀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포지션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근데 아마 오버로드가 제대로 안 띄워져 있어가지고 그 진스님이 링을 오른쪽에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링이 많은지 모르고 누성큰이네 하고 아마 깨고 들어갔을 거야. 그러니까 진스님이 링을 안 쉬고 계속 뽑았어. 원래는 뮤탈 갈 때 포에 막혔기 때문에 링을 안 뽑고 펑큰 받고 드론 째면서 뮤탈을 가는데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인이 된 거죠.
어, 일단 형님들 여기 오른쪽 쪽 빨리 방 조인 좀 해주세요. 시조로 킬로 무윤 서독 팀 대 짱구 토포 진스 팀. 여기도 단판이에요. 4강이랑 8강이랑 4강은 단판이랑. 방 조인 좀 해주세요. 어, 일단 로아님이 무윤님 우승하면은 커피 준다고 미션을. 일단 지금 킬로 무윤 서도. 어. 근데 형님도 오늘 만약에 여기서 우승하면은 오늘 참여자가 93명이었기 때문에 93명 중에 제일 강한 팀이 나오는 거죠. 어, 오늘 참여자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토너 지금 하면서 어, 제일 강한 팀이 어, 아마 나오겠죠. 저 끝에 지금 누가 안 왔지? 아, 미치. 지금 진스님이 안 왔죠? 진스님 오면 아마 할 것 같아요. 아, 쿨이 형 졌어요? 아, 아까 누가 잘못된 종목을 알려줘가지고. 어, 듣고 요누니 형님 또 수고이 F 형님 올라갔고요. 근데 다음 조가 엄청 세가지고 어, 여기가 올라왔대 형님. 비조 듣고 요누 수고 팀 내 후유 호타 스타 팀. 이렇게 쿨이 형은 아마 1점 차로 아깝게 진 것 같은데? 형님들 이제 또 다음 달에 중수 토너먼트 할 건데요. 요거거든요? 이번에 한 건 아닌데 이거. 요것도 이제 만약에 이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형님들 실력도 이제 있고 오늘은 이제 고수분들이 많아서 잘 못하는 형님들이 약간 설 자리가 없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우승하신 분들 보면 뭐 라인, 마고, 보기? 근데 보기 형님은 사기 쳤다고 하더라고요. 어, 어쩐지 안 보이더라고. 아프리카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어, 혹시라도 지금 이거 비로그인으로 보고 계시면 이거 사기 치신 거 예, 들려주시면 예. 아마 여기 또 스타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신분 세탁하거나 비로그는 아마 볼 확률이 높아서. 일단 지금 화면이 일단 빨간 팀부터 볼게요. 우리 또 11시 진영의 서도근님 일단 테란. 12시에는 무윤님 저그. 또 1시 진영에는 킬러존님 토스. 킬러존님 이분 누구야 근데 킬러님? 뭐 살모형네 그 팸이라고 했는데 어 잘한대요. 아 잘한대요. 잘하던데 나쁘지 않았더라고요. 그니까 랜드팸이라고 했는데 3시지형의 진스님 저그. 5시엔 짱구님 전진 팔베럭스 팔베 메카닉. 지금 형님들 이제 여기서 왼쪽 조형님들이랑 왼쪽 조형님들이 이제 봐야 될 거는 짱구님의 빌드. 모든 판이 지금 팔베럭스 메카닉이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상대로 만났을 때 빌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머릿속에 저장을 해놔야겠죠. 뭐 다른 빌드를 할 수 있겠지만 계속 이 빌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9시에는 토포형님 투게이트. 또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진스 짱구님이 둘 다 잘하지만 이제 토포형님이 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부신형처럼 링돌에 갔을 때 프로보가 다 털리는 불상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따 11시에
호도그님 일단 전진 베럭스 하고 이러면 12시가 무탈을 가야 되는데 무현님이 무탈 가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 이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랑 팀이 어떤 지금 빨간색 팀이 이기는 전략을 알려줄게요. 12시가 이제 옵탈을 해서 선내어를 가고 8배럭이잖아. 벙커하고 투가스 무탈 밀어주고 1시가 21포로 그냥 방어해놓고 부자드랑 그런 빌드 먹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말하는 거는 3명 다 보수일 때는 빌드 그렇게 타면 좋은데 아마 무유님이 뮤탈에 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링을 시킨 게 아닌가. 어 일단 뮤탈 오더 때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뮤탈을 뒤늦게라도 오더를 하냐면 저글링하면 못 이겨요. 그 심지어 상대가 나보다 잘하는 고수면 빌드라도 잘 타서 이겨야 되는데 빌드를 지금 이상하게 타면은 못 이기죠. 그러니까 빌드도 지면은 당연히 유닛 움직임도 상대가 좋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일단 지금 고고요 나왔죠. 짱구님이 8배럭을 했기 때문에 마린으로 한번 12시 쪽 먼저 압박을 해주지만 일단 포도고님도 후배럭 좀 빨리 지었거든요. 근데 일단 링싸움 좀 잘못했어요. 지금 약간 확실히 파란색 팀이 호흡이 좋죠. 그리고 빼고 근데 이 자리는 빨간색 팀이 삼질이 더 빠른 자리라 바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바로 나와줘야 되는데 질러 그쵸. 프리게이트 선택을 했고 자 일단 마린 숫자는 똑같아요. 질러 숫자는 똑같고 근데 지금 저글링이 무유님이 적어요. 아까 한번 잘못 쏴가지고 이러면 파란색 팀이 좋은 싸움 할 수밖에 없죠. 자리가 지금 빨간색 팀이 그래도 일단 투마린 호도건님 테란 잘해. 지금 마린 후타 바로 랠리 바꿔서 이제 아마 SCB도 하나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펄쳐 이제 CK이기 때문에 근데 빨간색 팀 분위기 좋은데? 뭐야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만약에 방금 서도근이 SCB가 안 잡혔다 다버시 벙커 박히고 경기 아마 유리했을 것 같은데 지금 뒤늦게 나오죠. 지금 이제 타이밍이 안 나와. 만약 아까 SCB가 여기 티존에서 안 죽었으면 올해 벙커로 막을 사이즈가 나오는데 아마 12-12 안전하게 벙커 할 거예요. 왜냐? 12시 유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지스님도 탈을 안 따라가는 상황이라 그리고 3시라서 지금 1시에 질럿이 압박이 심한 자리라 무타를 못 간 거예요. 만약에 7시가 지금 진수님이었으면 무타를 갔을 텐데. 일단 센터 싸움은 지금 오질럭과 생마린. 자, 여러분, 포도포 형님 12시인지. 일단 심시티까지 해주는 서도건님. 그리고 한시 쪽에 지금 저글링 돌려주고 있는 진수님. 아, 근데 약간 이거 마린 약간 너무 무리한 것 같은데? 어차피 12시 무탈 뜨면은 유리해지니까 조금. 근데 탈을 너무 늦게 갔어. 원래 5분 30초에 무탈이 찍혀야 되는데 5분 30초가 됐을 때 스파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지금 파랑팀 분위기 좋죠. 무현님 9시에 링돌. 방송 아까 들었다가 아까 구신영이 링돌 하다가 대박을 냈으니까 나도 한번 가봐야지 하고 3마리 지금 살짝 찔러본 거예요. 1시 쪽에 지금 뻘처로 지금 이득을 조금 봤는데 아니야 지금 마린이 안 먹혔어야 반반. 마린이 먹혔기 때문에 파랑팀이 좋죠. 파랑팀은 이제 골리앗이 찍히고 근데 9시 뮤탈딥이 안 되고 있는데? 뭐야 이거 만약에 정면 안 뚫리면은 근데 정면 못 막을 것 같은데? 지금 무유님이 한 마리의 영혼 링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많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8마리 먹혀가지고 이쪽에 지금 벙커가 안 박힌 것도 컸고 8강은 단판이야. 무탈 찍혔는데 근데 이게 형님들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그냥 옵탈 선내어 가고 바이닉 하고 했으면 이미 뮤탈이 원래 떠요. 그러니까 원래 11-12로 러쉬를 못 와. 왜 못 오냐? 벌처 두 마리 세 마리 때 뮤탈이 뜨니까 원래 러쉬를 못 와요. 근데 이제 발탈이라 탈이 너무 늦게 뜨잖아. 발탈보다 더 느린 뮤탈.
너무 이탈테크를 늦게 가가지고. 일단 오른쪽 조는 짱구 투포 진스 팀이 일단은 결승에 일단 올라갔고요. 일단 무유님 그리고 서도근님 킬로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거 방송하는 사람 있나? 일단 왼쪽 조는 포유 호타 스타팀 승리. 일단 여기만 나오면 되네요. 그러면 원이 남이 오아팀 대 라인 스캔 도스팀. 밸런스상으로 내가 볼 때 비슷해. 여기는 나미님이 제일 잘하는데 나미님하고 라인 픽처님하고 실력 비슷하고 그 다음에 뭐 오아형이랑 뭐 스캔형 비슷하고 도스님하고 원이형 비슷해서 여기는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형님들 어디가 이길 것 같나요? A조 제가 볼 때는 어디가 이길지 모를 것 같아요. 지금 A조는 일단 무유님이 끝났고 일단은 종족을 한번 봐보면 이쪽은 오아형이 테란 원이형 저그 라미님 토스 저프테 여기 라인픽처님이 저그 스캔형님이 테란 도스님이 토스 이렇게 되네요. 종족이 지금 오아형 대 스캔형 테란이고요. 도스님 대 라미님 토스 원이형하고 라인픽처님 저그. 예, 3-4위전은 단판이라서 3-4위전 이기면 치킨 3마리거든요. 3-4위전 이기면은 치킨 있으니까 형님도 오늘 그 참가풍 100개 쏜거 치킨 받아갈 수 있으니까 3-4위전도 아마 단판으로 하시면은 근데 아마 곧 나올 것 같아요. 경기 진행한지 좀 됐기 때문에. 아니요 그 스캔님 아니에요. 그 스캔님은 토너 아니에요. 다른 스캔님. 그래도 오늘 솔직히 인원이 너무 많아서 한두 명이 잠수타면은 막 대타구해야 돼서 좀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좀 참여하신 형님들 중에 토너를 처음 참여하는 형님들이 없어가지고 다행히 아무도 잠수가 없어가지고 진행을 약간 수월하게 한 것 같아요. 안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여기 떨어지신 형님들 중에 3등을 제외한 인원분들은 아니 근데 원희 형님은 그 짱구님한테 참가풍을 100개를 쏴주고 우승하면은 원희 형이 3만원 짱구님이 뭐 7만원 요런 식으로 이제 분배를 7대3으로 한다 했으니까 15만원이니까 원희 형이 뭐 5만원 뭐 짱구님이 10만원 뭐 그렇게 이제 아까 전에 이제 크리님 같은 경우에도 누페가 이제 우승하면은 이제 반반 이게 나눠서 지분을 이렇게 참가품을 쏴주고 투자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근데 원희 형 여기 어떻게 됐나요? 엘리 됐나? 아 이겼다고? 근데 이거 원희 형 결승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왜냐면 원희 형이 결승만 가면 1등을 안 해도 2등 상금 8만원 타가죠? 짱구님한테 5만원 받으면 13만원 우승. 그럼 일단 4강 경기 만들게요. 예, 2등만 해도 우승이거든요 원희 형은. 근데 A조로 만들겠습니다. 형님들 이거 스틱 A로 들어오시면 돼요.
근데 오하영이 저번 주에 했던 토너 중수 토너먼트에서 우승해가지고 10만원 받아갔는데 일단 유일하게 4강 올라와 있고 그때 우승했던 뽀찌 형님하고 보스 형님 일단 일찍 하셨고 아마 중수 토너였으면 언더 뽀찌 보스 팀도 셌죠. 지금 일단 A조 경기 4강이고 단판이라서 일단 저는 머니남이 우아형님네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좀 더 약한 팀이니까. 그리고 형님들 그 조만간에 이제 그 혼토 형님 토너먼트 또 있는데 그건 이제 2대2인데 모든 팀이 다 저프로 저프전 2대2 토너먼트도 있거든요. 모든 팀이 저프로 그래서 토스 유저 16명 저그 유저 16명 불리기 16강 할 것 같아요. 16강 저그 유저 16명 뽑고 토스 유저 16명 뽑아서 이제 토스 따로 저그 따로 해가지고 이제 무조건 모든 팀이 다 저프로 2대2인데 다 저프로 하고 이제 3대3 토너인데 모든 팀이 저프프로 아마 저프프로 할 것 같아요. 일단 결승전부터 분풀 가리기 하니까 일단 여기 A조 경기 원이 남이 오아팀인데 푸유 호타스타팀 형님 오늘은 부금을 일부러 안 틀 거예요. 왜냐면 또 부금 틀면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요일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일단 혼토 형님이 하는 거는 뭐 금요일에 할 수도 있고 토요일에 할 수도 있고 일단 위치 볼게요. 근데 이게 가장 안 좋은 자리 봉남이님 일단 11시 테란 토스가 아니라 테란을 했네. 그리고 3시에는 원이 형님 봉남이님이 테란이지 이거 4강이에요. 원희형이 이제 저그 토이스 그리고 5시에는 지금 오하영님 프로토스 서프테 그리고 12시에는 진스님 저그 그리고 1시가 스타줄라인님 테란 원래 스타줄라인님도 3대3 토너 참여 잘 안하는데 제가 약간 테란 유저 좀 섭외하려고 개인적으로 섭외를 따로 해가지고 토너 참여하는 거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많을걸? 잘 안 해요 원래 신비주의라서 이런 거 참여 원래 안 하거든요. 상품 받으시려나? 우승하면? 모르겠네. 네, 6시에는 호타형님 프로토스 지금 약간 걸렸어요. 전지팔 베럭스 한 거 너무 전진으로 했는데 이거 차라리 여기다 전진을 할 거면 12시를 막아야 되는데 이거 게임 터졌는데 한 여기 정도에 8벨럭스 하면 좋은데 이게 주종이 테란이고 아니고의 차이 여기서 이제 나죠. 그러니까 자리를 보면서 위치를 상대방의 이런 거 약간 드론 나올 거 생각을 하면서 배럭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도 봉남이님 센스 있게 F10이랑 프로보는 못 오게 배럭을 지었는데 링을 어떻게 막나요? 배럭이 완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럭 깨졌죠. 이게 배럭이 완성이 돼도 죽을 확률이 높아서 마린이 나오면 링도 찍혔죠. 너무 전진했어. 차라리 여기다 전진할 거면 이쪽에다 배럭을 짓고 서플로 막는 플레이가 좋은데 이게 또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상대가 잘하는 사람이면 막는 플레이가 안 통해요. 그래서 약간 심리전을 걸어서 배럭을 한 여기다가 지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 편 링이 오면 3마린 때 가서 12시를 벙커로 막는 막고 나서 메카 그런 약간 그림이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무리했어요 지금. 그래도 일단 지금 이거 단판 경기라 이렇게 지면은
아,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시에 지금 스타줄라이님은 그냥 바이닉 가요. 왜 바이닉을 가냐? 어차피 테란 죽었기 때문에 메카 안 가도 된다 이거예요. 만약 11시가 피해를 안 받았으면 메카를 갔을 수도 있는데 굳이 메카를 갈 필요 없다 이거예요 지금. 11시 일단 링이 빼고봐서 막아주긴 했는데 일꾼님이 일꾼이 지금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 이러면 3시 쪽 지금 마린 찌르고 있는 스타님 못하는님은 쓰리겟. 아 일단 질러싸움. 어 근데 질러싸움을 오하영이 3대0으로 이겼네? 오 일단 집중력 좋아요. 원희형도 이러면서. 와 이거 만약 11시님 안 털렸으면 몰랐겠는데 이번 판? 파랑팀도 잘하는데? 펜토싸움 지금 굉장히 잘해요. 질러지 지금 피가 없어가지고. 아 근데 벙커가 14인데? 아 지금 근데 원래 이거 그냥 깨줘야 되는데 질러 3마리가 개피어가지고 엄청 잘 싸웠는데? 일단 11시님 GG. 아 지금 아마 진 거는 알고 있을 텐데 지지는 못 치죠. 단판이랑 아쉬워가지고 오하영은 일단 7드랑 포를 지으면 아까 리버한다 했는데 이미 경기가 끝났죠. 2대3이랑 마린 찍어주고 있고. 아 일단 지금 다버시 쪽에 지금 엄청 많이 오거든요. 저글링, 질러, 마린까지. 아 그래도 오하영 잘 막아주고 있어요. 어 형님들 이거 끝나면은 그 3-4위전 따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결승전은 어디가 이길지 투표 한번 받아볼게요. 투표 한번 받아볼게요. 양쪽 다 세거든요. 지금 원희 형이 지지 아 오하 형이 지지치다고 했는데 원희 형이 이거 지면 끝나기 때문에 어 지금 뭐야 개봉 해보자고 하는데 못 막죠. 예, 쿠리 형님 말씀하세요. 오하영 죽었고. 근데 이게 너무 전진을 했어. 왜 또 고수들이 눈치가 빨라서 본진에 아무것도 없는 거 보면 대충 눈치채죠. 파이브럭스 하는 거. 아, 일단 셋이 쭉 갑니다. 아 지금 마린, 저글링, 질러까지 오고 있는데 아 GG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일단 결승전 왼쪽 존은 포유 호타 스타팀. 어 션샤인 형님 여기 이겼으면 결승 갔겠는데요? 어 진짜 아깝게 져가지고 어 션샤인 형님 아마 우승 후보팀한테 진 거랑 내가 볼 때 여기 팀이 제일 위협적이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조에는 짱구님이 테란을 엄청 잘하고요 왼쪽 조는 스타줄라이님이 엄청 잘하고 그리고 양쪽 다 테란을 잘하는 분들이 이제 한 명씩 껴있기 때문에 결승전은. 그리고 이제 지금 일단 4강은 원이 오하 나미팀 대 잠깐만요 어 킬로 무윤 서독팀 3-4위전 단판 치킨. 어 형님들 여기 진행 좀 해주세요. 원이 나미 오하팀 대 킬러 무윤 서독
팀 3, 4위전 그 투표를 좀 받아볼게요. 투표는 어느 팀이 우승할까요? 어디 조가 많이 나올지 좀 궁금하니까 포유, 호타, 스타팀 내 2조가 짱구, 토포, 진스팀 투표 한번 받아볼게요 형님들. 형님 여기 투표하시면 되거든요. 포유, 호타, 스타팀 내 짱구, 토포, 진스팀 두 팀 다 어디가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은 팀이라 결승전은 제가 방 만들게요 형님들. 결승 1로 결승전은 제가 어디가 우승해도 3, 4위전은 방제 그냥 3, 4위 1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방제 3, 4위 1로 3, 4위전은 방금 경기 끝났던 원희남이 5화팀 대 킬로 무윤 서도근님 아니야 더디어 8강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상대가 여기였는데 너무 세서 중간 집계 아 일단 포유호타 스타팀이 많아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지금 투표 상황을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여기서 실력이 포유님하고 진수님 적으로 봤을 때 거의 차이 안 나고 스타님하고 짱구님하고 차이 거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토스 호타형도 이제 토포형인데 근데 토포형도 연습 많이 해서 내가 볼 때 7드라 시켜도 되거든? 드라곤 컨트롤 엄청 잘하는데 계속 프리게이트만 시키는 것도 약간 변수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토포형 드라콘 개잘하거든요? 제가 볼 때 믿고 드라 한번 시켜도 될 것 같은데 자리가 뭐 드라 상황이 나오면 시키고 안 나오면 뭐 안 시키겠죠? 일단 형님들 저 화장실 좀 빨리 갔다 올게요. 어차피 지금 아무도 조인 안 해가지고 일단 중간 집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여기조가 확실히 많아요. 1조가 첫포태전이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약간 보는데 좀 신선함이 있죠. 왜냐면 한 번도 지금 해본 적이 없는 거라서 중간 집계. 거의 비슷해. 근데 진짜 어디가 우승할지 모를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해. 16대 14면은 거의 지금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형님들 오늘 이거 끝나면은 그 치킨 10마리 추첨 있거든요. 이거는 돌렸을 때 안 계시면은 다음 타자로 넘어가니까 다음 타자로 넘어가니까 치킨 10마리 추첨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결승도 끝나면 돌릴 거니까 기다려주시면 원래 약간 토너 해설할 때 부금을 깔아야 긴장감이 있는데
그 플라이어 반갑습니다. 그 약간 이제 지금 유튜브 형님들 중에 토너 참여하고 싶은 형님들 되게 많으신데 아프리카 이거 어플 까셔가지고 그 팬가입만 해주시면 참여 되니까 혹시라도 이제 유튜브 형님들 계시면은 오셔가지고 유튜브에서는 이거 토너 생방은 안 되기 때문에 동시 송출이 안 돼서 근데 일단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누가 안 들어왔지? 지금 일단은 누구누구 들어왔냐 토포형 들어왔고 짱구님 들어왔고 진수님 지금 호타형 스타줄라인님만 오면은 고하도록 할게요 결승전 일단은 형님들 결승전 다 들어왔고요. 이 자막만 저는 변경을 하고 포유 타 스타 팀 내 짱구 포 지스 팀 한판 2성 경기 스코어 0대0 형님들 결승전은 방풀 가리기 있으니까 약간 참고해주세요 형님들 고할게요. 저태프 대 저태프고요. 일단 지금 결승전. 와, 형님들 투표 박빙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시청자들이 볼 때도 어디가 우승할지 모르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약간 이제 진짜 누가 봐도 여기가 이길 것 같으면 여기가 이제 뭐 20표, 이쪽이 뭐 5표, 뭐 이런 투표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18대 18이라는 스코어가 나오면 투표가 나오면 두 팀 다 잘하기 때문에 어디가 우승할지 이제 모르겠다.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도 저도 근데 박빙일 것 같아요. 자리 근데 자리가 재밌게 나왔네. 자리가 재밌게 나왔어요. 근데 이번 판 재밌겠는데? 근데 형님도 혹시라도 이거 1분 30초 방풀 가리개가 있는데 100개 쏘시면 자리 공개되는 게 있는데 뭐 안 나올 것 같아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형님도 있으면 와 이렇게 갈리네. 일로브 해피 아이고 우리 해피 형님이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네 100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엄청 갈렸어 초반에. 길드가 중요한데 예 3판 2선이에요 무윤님네 3등? 오케이 무윤님네 치킨 드릴게요 오케이 일단 형님들 공개할게요 장사하는 게 아니라 이거 원래 룰이었어요 한 3-4년 전부터 일단 빨간 팀부터 볼게요. 6시에는 일단 토스포스형 프로토스 그리고 또 7시에는 짱구님인데 짱구님은 다시 한번 던진 팔베럭스 메카닉 제가 아까 여러분들 말했죠? 짱구님이 계속 이빌드를 하니까 왼쪽 조에서 결승 올라오는 형님들은 이빌드를 하니까 이빌드에 맞춤으로 빌드를 짜면 좋다 제가 좀 팁을 드렸는데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짱구님도 아마 계속 이빌드로 그냥 무난하게 이겼기 때문에 계속 이빌드를 지금 선호하는 거예요. 이빌드를 해가지고 뭔가 위험할 뻔한 상황이 나오면 안 했을 텐데 다 무난하게 이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계속.
9시에 진수님 저글링, 그 12시도 저글링, 그 1시에 호타형님은 프리게이트, 그 5시에 지금 스타님도 정성 메카닉, 지금 스타님은 일단 초반 싸움은 당연히 마린이 껴있는 지금 스타님 내가 잠깐 잘 싸웠는데 파랑팀 지금 빨간색 팀은 대승을 거둬야 돼요. 왜냐? 4버시에는 마린은 안 도와주고 짱구님은 8배럭 가난하게 이제 마린을 뽑으면서 초반에 압박과 이득을 보려고 뽑은 빌드이기 때문에 지금 12시를 막으려고 하는. 근데 지금 같은 자리는 12시를 막는 것보다 5버시를 막는 게 좋아요. 조금 판단이 아쉬웠죠. 합체하기가 좋은 자리잖아. 지금 1시랑 12시가 프리게이트 질럿과 저글링이. 호타 형이 지금 전진 게이트를 해가지고 후타 질럿이 확실히 6시에서 오는 것보다 T존에서 오는 게 빠르죠. 12시 벙커도 안 됐고 이러면 팩토리가 지금 스타님이 어차피 내 입구에 벙커나 포토로 막힐 거니까 나는 안전하게 뒤까지 후반을 생각하겠다. 막히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스타포트를 지은 거예요 지금. 자 이러면 12시에 지금 포현님 지정으로 마린하고 떠글리 왔는데 이건 막아줘야죠. 여기서 많이 털리면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이런 질럿은 일단 호타형님이 T존에 도착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먼저 도착했어요. 이러면 팩토리가 지금 두 개, 요쪽은 더 먼저 투팩이 완성.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레이스 하나 뽑습니다. 이거 무조건 레이스 하나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혔으면은 드랍십을 쓸라 했지만 굳이 정면 안 막혔기 때문에 봐봐 취소했죠. 레이스 찍죠. 고수들의 생각은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스타님은 뭐 상대가 8배럭이니까 당연히 내 입구에 벙커가 지어졌겠지 하고 스타포트를 지었지만 지금 안 막힌 거 보고 드랍십 굳이 안 쓰고 바로 레이스 판단 개좋죠. 괜히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3팩 호타 형님도 지금 굳이 포지 안 타고 센터 싸움 이겼기 때문에 가스 짓고 테크 타도 돼요. 벌처가 하나씩 더 많죠 지금 스타님이. 지금 벌처 5개 짱구님 4개. 짱구님도 지금 여기다가 배럭을 내려서 상대의 벌처가 더 이상 못 나오게 해주려고 하는데 지금 정신이 없는 거야. 경기에 지금 흘러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러면 9시 쪽에 지금 호타 형님 질러 아빠 일단 발탈이었네요 실수님이. 이거 압박하고 있는데 지금 벌처가 더 많아서 스타님이. 근데 이거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굳이 12시 안 가고 센터 싸움 그냥 12시 대 1시 하게 하고 9시 대 6시 하게 하고 5시를 먼저 벙커로 막았으면은 아마 빨간색 팀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번 판은 약간 포유님하고 호타형이 잘했죠. 생각보다 저프태전이 장기전이 안 나와가지고 좀 빨리 끝나요. 초반 싸움이 은근히 초반에 공기가 빨리 끝나가지고 지금 일단 1대0. 그리고 누구지? 무윤님 그리고 킬로님 서도근님 치킨 그리고 3마리 카톡 주시면 돼요. 카톡 좀 이따가 치킨 3마리 아니라고요? 반대편이 이겼다고? 아니 아까 무윤님이 아까 이겼다고 하길래 이긴 줄 알았지. 뭐야 낚시를 했네. 무윤님이 아까 당당하게 무윤님이 이겼다고 하길래 여기가 이겼구나. 버니 나미 오아팀 치킨 3마리 근데 원희 형네 아까 나미님이 11시에서 그니까 그 전진 8배럭스 안 걸렸으면 제가 볼 때 가능성 있었을 것 같아요. 잘하던데? 호흡이 좋았어 호흡이. 저랑 무윤님이요? 모르겠어요.
나는 저 나이 24살. 네. 하, 자리는 일단 저만 볼게요. 와. 재밌게 나 진짜 이거 재밌게 나왔어.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힙니다, 이번 판. 아, 그게 형님들이, 아, 근데, 아니, 근데 원래 토너 하는 것만큼 시간이 끝났어. 원래 1시 정도에 끝나거든요? 그, 오늘, 뭐야, 3판 2선 두 개 한 거 치고는 빨리 끝났어요. 근데 원희 형, 짱구님, 스타님도 작전. 뭐냐? 아, 이거 상대가 자꾸 씌워, 뭐야. 8배로 메카 하니까 나는 좀 더 타이트한 BSB를 해가지고 일단 마린 주도권 싸움 이기고 상대를 벙커로 막겠다 해서 전진 투배로가 한 거예요. 되게 타이트하게. 그리고 다버시에 지금 뭐야, 포유님이 발탈. 발탈 빌드 가는 거고요. 자, 일단 쌍구님이 근데 빠르긴 하거든요. 이거 11시가 8배 메카인 거 보면은 아마 여기다 벙커를 짓지 않을까라는. 벙커 지금 못 나오거든요. 스타님 아예 SCB도 안 뽑고 가난하게 11시를 가는 건 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11시까지 간다고? 이거 SCB까지 동원해서 막기만 하면 짱구님이 유리해요. 좀 약간 너무 도박 같은데? 뭐 SCB 나와서 막기만 하면은 유리해요. 회시도 거의 SCB 안 뽑고 올인 가는 거거든요 지금? 어, 짱구님 약간 당황했다. 마린이 원래 타이밍보다 빨라서. 일단 멀쳐 나왔고요. 아, 근데 못 막겠는데? 이런 센터 싸움을 빨간색 팀이, 그쵸, 일단 토포형 찔러주고 멀쳐 죽었어요. 아, 너무 여기, 그러니까 이게 옆에가 토스라 질럿이 너무 빨라. 벌써 오질럿이거든요? 프리게이트까지 올라갔고 첫 벌처가 두 번째 벌처 잡혔어요. 짱구님 큰일 났는데요. 그니까 요 빌드가 12시가 토스가 있는 걸 알았으면 안 했겠지만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한 거예요. 그니까 약간 배제를 한 건데 옆에 토스가 있으면 원래 위험한데. 이러면 3시 쪽에는 어, 근데 일단 스타님도 끝나긴 끝났어요. 또 이러면 토스 형님이 칠드라를 했으면 뒤가 있는데 프리게이트를 했기 때문에 다버시가 발탈이라 잔여 병력이 파랑 팀이 많아서 지금 FCB도 싸워줄 수 있고 파랑 팀이 유리하죠. 질럿도 계속 나오고 있고 마린도 지금 6개 살려서 돌아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일단 9시 가자는 오던데 아마 뮤탈인 거 발탈이면은 일단 미네랄 5개, 가스 3개가 거의 최적한데 한 6개는 있어야 돼요. 미네랄 6개, 3개. 일단 9시 쪽 지금 능력 들어오는데 그래도 이건 잘 막았네요. 빨리 이거 링 서플이라도 깨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지금 토포형이 실드라 했으면 드라곤 4마리 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탈 강대가 가능한데 같은 편이 죽을지 몰랐기 때문에 쓰레기에서 해가지고 드라가 너무 느려요. 와, 오히려 드라가 12시가 빨라요. 안전하게 앞마당에 뻥커까지 해놨는데. 자, 근데 이거 3시를 빨리 지금이라도 죽이면 어?
아, 일단 스타님도 약간 너무 약간 가만히 있으면 이겼는데 경기가 너무 유리하다 보니까 약간 무리했죠? 아버지 이러면서 질러 찌르고 있고. 어, 지금 그냥 원래 스타님이 8마린이라 그냥 가만히 뻥고 있으면 못 들어왔는데 약간 무리했는데요? 한번 기회를 주네. 와, 뭐야 이거. 지금 짱구님이, 아 씨발 이거 결승전인데 그래도 좀 너무 쉽게 틀렸었기 때문에 그냥 9시에서 일단 미네랄 캐면서 여기서 마린 뽑아주는. 마린 지금 4마리까지 뽑았어. 이러면 토포형 드라 나왔고. 아 근데 토포형 드라 먹히면 안되는데. 어 잠깐만 이거, 짱, 이거 지금 스타줄라이님이 죽어가지고 드라 먹어. 아 근데 토포형 드라. 아 방금 토포형님 드라곤이 3마리가 있었는데 그 3마리가 안 죽었으면 후타까지 합쳐지면 6개 육드라 저글링 마린으로 다버시를 가면은. 어 지금 스타님도 부랴부랴 지금 벙커 짓고 있는데. 아 근데 9시가 비탈드리가 안된다. 어디 가야되지? 아 벙커 지어졌다. 아 근데 칠드라 했으면 이겼겠는데요 빨강팀이? 아 진짜 이겼어. 이거 프리기타 안하고 칠드라 했으면 빨강팀이 이겼겠는데요? 왜냐 원래 발탈 빌드 먹는게 칠드라랑. 무타형님도 지금 드라가 6개 파일럿까지. 아마 지치고 나올 것 같은데. 아 우리 또 스타님이 사회생활까지. 에 김태경이냐고. 사회생활까지 잘하는데요 게임만 잘하는게 아니라. 원래 이제 스타줄라인의 별명이 무건이거든요? 무건수행. 게임 중에 채팅을 안 쳐서 무건인데 12시인데 김태국이라는 단어를 친 거는 1년치 채팅을 다 친 거예요. 어 원래 이제 무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저런 채팅 잘 안 치시는데 어 떠 채팅을 쳤다는 거는 1년치 채팅을 어 혼자 다 치신 거예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 오늘 일단은 저프테 결승전은 형님 일단 돌리기 있거든요. 어 포유 호타 스타팀이 일단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준우승은 짱구 토포 진스팀. 일단 노래를 좀 틀을게요. 노래가 너무 없었어가지고. 포유 호타 진스팀 땡.